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구입하고 싶다면 이만한 곳이 없죠. 바로 아트페어입니다. 현대 미술 시장의 유행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2024 울산 국제 아트페어가 13일부터 열리는데요. 울산의 한 백화점에서 올해 아트페어를 살짝 맛볼 수 있는 조각전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울산 국제 아트페어는 미술 애호가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울산 최대 예술 축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미술 시장이 지금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아트페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울산 국제 아트페어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가 울산 시민들의 어떤 호응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경쟁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기획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리고 204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찾아주시고, 또 그분들의 어떤 니즈에 맞춘, 트렌드에 맞춘 작품들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젊은 아트페어로 좀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울산 국제 아트페어는 80여 개의 국내외 갤러리가 참여했는데요. 작가 800여 명의 작품, 4천여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로 취합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는데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미술 시장의 유행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작가와 갤러리들을 소개하는 역할도 굉장히 저희 아트페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전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화점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미리 보는 아트페어에서도 보실 수 있는 김우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또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이 되실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작가님의 작품도 보실 수 있고요. 무라카미 다카시라든지 또는 미스터 두둘 이런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라든지 또는 이제 작가님들의 작품도 올해는 다채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열리고 있는 크고 작은 아트페어. 하지만 이름만 거창하고 수준 낮은 전시로 인해 아트페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꽤 있습니다. 이런 아트페어의 홍수 속에서 올해 울산 국제 아트페어는 어떤 차별성을 두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가족단이나 젊은 연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는 아트페어예요. 거기에 이제 좀 더 즐길거리들을 항상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키즈 프로그램을 좀 두 가지 키즈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조금 더 많은 가족단위 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코너를 마련을 하였고, 아티스트 토크나 컨버세이션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아트 컬렉팅이 처음이신 분들도 부담 없이 이런 강의와 또는 이제 토크를 함께 즐기시면서 로컬 브랜드들과 함께 협업해서 특별 뭐 와인이라든지 또는 맥주라든지 이런 다양한 F&B도 같이 이렇게 아트 콜라보도 하고 또 즐기실 수 있는 곳도 이렇게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즐기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다채로운 예술을 즐기며 그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좋은 2024 울산 국제 아트페어. 올해 아트페어는 13일부터 16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